할렐루야. 오산침례교회 궐동성전을 섬기는 손연아 집사입니다. 지금은 오산침례교회가 제공하는 1분 기도 시간입니다. 하시던 일을 잠시 멈추고 김종훈 목사님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하루의 절반을 보낸 이 시간 다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시선을 주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기 원하오니 남은 오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살게 하시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받은 자로서 오늘도 그 안에서만 행하게 하시고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박음으로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의 자녀들이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르고 있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치러야 할 시험은 잘 치르게 하시고 남은 입시 과정도 잘 통과하게 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그들의 꿈과 주님의 꿈을 펼쳐갈 수 있도록 지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청년이 되어 더 넓은 사회로 나아갈 때에도 그들과 함께 하셔서 믿음은 다윗 같게 하시고 지혜는 솔로몬 같게 하시며 담대함은 여호수아 같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모세 같게 하시며 그들의 신실함은 다니엘 같게 하시고 그들의 꿈은 요셉 같게 해 주시옵소서. 절대로 승리케 해 주시옵소서. 남은 날도 오직 주께만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남은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분 기도였습니다.